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둘이에 일치 단결하여 북한군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힘차게 열어나가자. 모두 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회로. 인민 소비품의 질이자 당에 대한 충실성이고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이라는 것을 심장 깊이 간직한 전국의 경공업 부문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질 좋은 경질 유리 그릇들을 더 많이 생산해서 인민 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일념으로 생산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시천 경질 유리 공장입니다. 유리 그릇이 질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하나가 성형 장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기간에는 장비를 설계해서 제작해 가지고 생산해 보면서 수정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열모의 프로그램, 3차원 설계 프로그램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제품 형태를 임의로 바꿀 수 있고 제품 생산도 다양하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란봉 은하피복 공장에서도 우리 인민들의 기호와 미감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술 준비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새 제품 개발 사업에서 우리는 인민들이 수요와 기준을 첫자리 놓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제품 개발조를 내오고 다품종 저량 생산 체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이 여러 가지 공정 조작에 정통하도록 기술 전습을 강하게 내밀면서도 매 생산자들 사이에 경쟁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 과정에 좋은 창발적인 안이 제기되고 우리 기술자들이 그대로 설계에 도입한 결과 최근에만도 양복, 사주, 달린 옷등 여러 가지 형태와 색깔의 제품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생산에 도입하였습니다. 인민 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 질 제고를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속에 평양시 인민 소비품 전시회가 지하 상점에서 시작됐습니다. 원가 저하와 질 보장을 위한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이는 과정에 생산된 여러 가지 인민 소비품들이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모든 생산 단위들이 당 정책적 요구에 맞게 인민 소비품의 질 제고에 박차를 가하도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계기로 되고 있습니다. 신성한 우리 조국의 전립과 발전을 한사코 가로막기 위해 피를 몰고 날뛰는 불구대천의 원수 미제와 괴뢰욕적 패당의 대결 광기가 년대와 세기를 이어 쌓이고 쌓인 전체 인민의 적개심을 무섭게 폭발시키고 있는 속에 계급교양 조제 미술 졸라매가 22일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개막됐습니다. 졸라매장을 문화상 승종규 동지, 관계 부문, 미술 부문의 일꾼들, 창작가들, 평양시안의 근로자들, 청년 학생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졸라매장에는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미제와 일제, 계급적 원수들의 죄악에 찬 역사를 만천하에 고발하는 조선화, 유화, 저각, 소예 등 72여 점의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미술 작품들에는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우리 인민을 무참히 학살한 미제 살인귀들과 계급적 원수들의 천인공노할 야수종 만행을 낱낱이 폭로하며 불변의 주족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계급의 칼날, 복수의 칼날을 더욱 억세게 벼리어갈 복수자들의 옥척의 맹세가 빚겨 있습니다. 졸라매장을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투철한 대족관념을 뼛속 깊이 쪼아봤고 우리의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며 미제와 일본 반동들, 계급적 원수들과 반드시 피해 결산을 하고야말 천백배의 법하고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조선인민의 철전지 원수이며 악의 원흉인 미제 침략자들에게 최후의 멸망을 안겨야 한다는 역사의 천리를 연연히 새겨주는 6월 25일이 다가올수록 새 세대 청년들의 멸적의 의지가 더욱 격앙되고 있습니다. 6.25 미제 반대 투쟁의 날에 처음한 청년 학생들의 복수 결의 모임이 22일 평양시 청년공원 야외 국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청년동맹 일꾼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문철 동지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신성한 조국 강토에 전쟁의 불을 지르고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들씌운 미제 침략자들을 준열히 단죄 규탄했습니다. 그들은 불구대천의 원수 미제와 괴뢰 역적 괴당을 무자비하게 징벌하고 철저히 소멸해버리는 길만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 더없이 귀중한 사회주의 내적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미제와의 피해 결산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 세대의 번분이라고 하면서 당장이라도 명령만 내린다면 반미 반결의 성전에 용약 떨쳐나 침략과 전쟁의 군원을 송두리째 드러내고 주체조선의 새 세대, 전승세대의 후손이라는 고귀한 명예를 빛내일 불같은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6.25 미제 반대투쟁의 날에 주임한 청년학생들의 복수 결의 모임은 투철한 조국수호 정신, 혁명보위 정신을 지니고 반미 대남 대결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룩할 온 나라 청년 전위들의 불굴의 기계와 용맹을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6.25 미제 반대투쟁의 날에 처음한 만행체험자와 노동계급과 직명원들의 상봉 모임이 22일 중앙계급교양관 교양마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직청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인철 동지, 직맹일꾼들, 평양시안의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미제 침략자들이 감행한 야수적 만행의 체험자인 리오킨 여성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이 꽃피나던 사랑하는 고향 마을과 일터들이 미제가 도발한 침략전쟁으로 인하여 불바다로 인간 살육의 도살장으로 화해였던 그날의 참상을 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살인귀들의 잔인성과 야수성을 준열히 규탄했습니다.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전쟁의 3년간 이 땅에 흐르던 피타는 절규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전에 들려온다고 하면서 우리 민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살인귀 미제를 무자비하게 징벌 소탕할 보복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우리 조국의 전립과 발전을 한사코 가로막으려고 날뛰는 원수들의 새 전쟁 도발 광기는 노동계급과 직명원들의 분노를 더욱 폭발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제가 1950년대 참패를 망각하고 최강의 해국제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군사강국인 우리 공화국을 상대로 감히 덤벼든다면 세계를 이어 벼리고 벼러온 복수의 총창으로 반미 대결전을 반드시 총결산하고야 말 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어째 결의합니다. 반대 반미 대결전을 강화하라. 모임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중앙계급교양관을 참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19일 요르단강 소안 지역의 제닌시에서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날 무인기와 직승기의 지원을 받으며 불도제를 앞세우고 제닌시에 쳐들어간 이스라엘군은 완강히 저항하는 팔레스타인들에게 미사일 사격을 가하면서 포갑에 광분했습니다. 그러해서 5명의 팔레스타인이 살해되고 9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팔레스타 대통령부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살인 만행은 요르단강 소안 지역을 폭력지대로 만들기 위한 위험천만한 시도로 된다고 단조했습니다. 최근 세계 각지에서 엘니뇨 현상의 영향으로 폭풍과 폭우, 큰물을 비롯한 자연재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시시피주에서는 18일부터 19일 사이에 발생한 폭풍으로 한 명이 죽고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또한 주의 중부지역에서
4만 9천여 명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폭풍은 밤 사이에 미시시피주를 여러 차례 휩쓸었다고 합니다. 브라질의 남부 리오 그란데 도 술주에서는 온대성 저기압으로 인한 폭풍으로 큰물이나 18일 현재 주의 40여 개 도시가 피해를 입었으며 사망자가 13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50여만 명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4,900여 명이 소외됐으며 여러 명은 행방불명된 상태라고 합니다. 현지에서 구조작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2023년 세계 국가 남자 배구연맹전 중에서 일부 경기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라질 팀과 볼가리아 팀 사이에 진행된 예선 경기입니다. 브라질 팀은 세계적인 강팀으로서 지금까지 진행된 올림픽 경기대회 남자 배구 경기에 빠짐없이 참가한 유일한 팀이라고 합니다. 또한 세계 국가 남자 배구 연맹전에서도 브라질 팀은 제일 많은 우승 횟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경기에서는 브라질 팀이 볼가리아 팀을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계속해서 슬로베니아 팀과 아르헨티나 팀 사이 경기입니다. 슬로베니아 팀은 유럽의 배구 강팀들 중에 하나로서 유럽 남자 배구 선수권 대회와 세계 남자 배구 선수권 대회에 참가해서 여러 차례 순위권에 입선한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팀은 제32차 올림픽 경기 대회에서도 3등을 했는데 이것은 팀의 가장 높은 기록으로 된다고 합니다. 슬로베니아 팀은 다양한 타격 전술과 막기 위한 득점률을 높여 아르헨티나 팀을 3대 1로 이겼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 세계 국가 여자 배구 연맹전 중에서 일부 경기 소식입니다. 먼저 볼가리아 팀과 이탈리아 팀 사이에 진행된 예선 경기입니다. 현재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이탈리아 팀은 실력이 강한 팀으로서 지난 2022년 연맹전에서 브라질 팀을 이기고 1위를 쟁취한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이탈리아 팀은 다양한 경기 전술로 볼가리아 팀을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계속해서 뜨리께 팀과 네덜란드 팀 사이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뜨리께 팀이 네덜란드 팀을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날씨 특징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 날씨 특징은 기온 변화가 매우 심하고 20일부터 22일까지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린 곳입니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전국 평균 일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4도 이상 높아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거운 현상이 나타났지만 20일에는 전날에 비해서 7.3도나 낮아지고 평년보다도 낮아졌습니다. 이 기간에 기온이 가장 높았던 18일 전국 평균 낮 최고 기온과 가장 낮았던 21일 전국 평균 낮 최고 기온의 차이는 9.8도로서 매우 심했습니다. 이렇게 20일부터 22일까지 기온이 낮아지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26.5mm였고 특히 이 기간에 경흥 111mm, 라선 99mm, 천내 80mm, 부령 79mm, 자성 71mm를 비롯해서 동해안의 유료 지역과 자강도 일부 지역에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25일까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26일부터 6월 말까지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앞구르 작물 가을 고지를 제때 진행하고 가을한 곡식들에 대한 건조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오늘 라선시에서 대체로 흐리고 함경북도에서는 흐렸다가 개였으며 배감과 삼지연, 연사에서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중부의 여러 지역과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어둠 사이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서 평년과 어제보다 3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함경북도 바닷가 지역과 라선시에서 지형의 용량으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습한 바다 공기의 용량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바닷가를 위주로 해서 함경북도 여러 지역과 대체로 흐리고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불안정한 대기 용량을 받아서 저녁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어둠 사이에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자성지방으로서 34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으나 저녁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으나 저녁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운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운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동해에서는 대체로 흐리고 조선 서해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2월 25일부터 30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5일이 저기압골과 불안정한 대기의 용량으로 황해남도와 리양강도,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 그리고 개성시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자강도와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선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6일과 27일에는 조선소의 남부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골의 용량을 받아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28일에는 북부 지역에 있는 저기압골의 용량으로 해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29일과 30일에는 저기압골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선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